자, 이상희 씨 대 망나뇽. 자, 이상희 씨, 지우의 이상희 씨는 최종적으로 이상희 코스로 진화를 하나? 내가 알기로는 못해요. 이상희 씨에서 끝나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망나뇽은 지우를 포켓몬 마스터로 만들어준 포켓몬 라인업 중에 한 마리.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망나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망나뇽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망나뇽이 그래도 지우를 포켓몬 마스터로 만들어주는데 일조했다. 근데 망나뇽이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지우의 라스트 라인업에서 망나뇽이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승률은 피카츄가 압도적이고 아마 그 다음이 이제 어레곤인가 그럴 거예요. 어레곤이 은근히 승률이 높아요. 자,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우와의 그 스토리는 망나뇽한테 더 있다. 자, 우리 망나뇽 봅니다. 자, 망나뇽. 자, 망나뇽 보고, 와, 리자몽 대 나옹이다. 자, 리자몽 대, 자, 나옹이. 자, 일단 스토리 자체는 이제 나옹이가 길어요. 자, 포켓몬스터 개근상이죠, 나옹이는. 아, 개근이냐 근본이냐. 근데 근본 대 근본인데 전투력으로 따지면 사실 비교 불가고, 근데 이제 나옹이가 어쨌든간 포켓몬스터에서는 개근이다. 지우와의 스토리는 리자몽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단델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또 리자몽이 괜찮은데. 아, 여러분 지금 이게 8강이거든요. 옛날에 리자몽이 뭐 전설캐 이기지 않았나요? 어, 그래? 그건 모르겠어. 어, 리자몽이 프리저 잡나요?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간지나네. 아, 어렵다. 저는 그래도 리자몽이 어, 배틀프론트요? 거기서 프리저를 이겼다? 오. 아, 그러면은 리자몽 가겠습니다. 자, 아보크 대 주피썬더. 자, 로켓몬 중에 하나 남은 아보크. 나옹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까지 가면 이제 마자용까지 가는 건데 전설도 잡는 근본 리자몽. 근본 오브 근본이다. 포켓몬스터의 뼈대가 되는 캐릭터죠, 리자몽. 피카츄, 리자몽. 그리고 1세대 스타팅 쫙 가는 거예요. 근본 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보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로켓몬 하나 남았어요. 아보크 하나. 오, 라플라스 대 꼬부기. 자, 지금 8강이거든요. 라플라스를 올리냐 꼬부기를 올리냐 이건데, 라플라스냐 꼬부기냐. 지우와의 스토리는 라플라스가 더 많다. 둘 다 놓아준 애들. 호방관 꼬부기냐 라플라스 무리의 대장 라플라스냐. 라플라스는 엄마 같고 꼬부기는 좀 장난꾸러기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꼬부기 하면 항상 그 인형 뽑기하는 꼬부기 인형이 생각나거든요. 근본력은 꼬부기가 절대적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꼬부기 갑니다. 아, 망나뇽 대 아보크. 자, 망나뇽 대 아보크. 로사, 로이, 아보크냐. 그래도 지우를 우승시켜준 그 포켓몬 하나쯤은 있어야죠. 자, 나뇽 나뇽 망나뇽. 오, 꼬부기 대 리자몽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자, 상성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거북왕이라고 봤을 때 꼬부기가 이깁니다. 상성은 꼬부기가 좋고 스토리는 리자몽이 좋고. 자, 상성은 꼬부기, 스토리는 리자몽. 스토리냐 상성이냐. 스토리냐 상성이냐. 매력도 리자몽이 조금 더 있고.
어렵네. 나는 리자몽의 한 표. 자, 여러분의 채팅 기다립니다. 투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 송민이는 꼬북이네. 나는 스토리로 간다. 씨. 재준이로 리자몽. 리자몽 우승각이다. 권민이도 리자몽. 리자몽 결승이야? 와, 망나뇽 대 리자몽. 자, 근본 중에 근본. 누가 더 근본일 것이냐. 스토리는 망나뇽. 주인공과의 스토리는 망나뇽이 있고, 리자몽은 이제 최종보스 느낌. 단대의 메인캐. 와, 자, 지우냐 단델이냐 요런 느낌인데. 그리고 참고로 이상의 꽃하고 거북왕은 포켓몬스터 W까지 못 갔어요. 근데 포켓몬스터 W까지 간 유일한 캐릭터가 리자몽이에요. 그것도 보스급으로 갔으니까. 유치원 때 전 파이리 망나뇽 리자몽인 줄 알았다고. 너무 비슷하다. 망나뇽이 아마 물타입 기술이랑 용타입 기술이 될 거야. 리자몽이 불타입이랑 용타입이고. 근데 둘 다 용의 분노가 가능하지. 근데 전설에 가까운 거는 망나뇽이고. 근데 단델 리자몽한테 망나뇽이 치고. 어렵다. 피카츄 대 리자몽에도 피카츄가 이기는 거고, 망나뇽 대 피카츄가 해도 피카츄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망나뇽이 용이고, 리자몽이 드래곤 같은 듯 다르다. 자, 일단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봅시다. 자, 먼저 1번. 캐릭터의 근본력은 더 누구한테 있냐? 근본. 누가 더 근본이냐? 저는 리자몽이 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력을 따지자면. 그렇지 않나요? 그치, 근본은 리자몽이다. 그치, 근본은 리자몽. 자, 그러면 상성으로 전투력과 상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세냐? 저는 그래도 상성이 물타입이니까 물타입의 전설인 드래곤 망나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죠? 망나뇽이 좀 더 낫죠. 옛날에 포켓몬고에서 누가 더 세더라? 포켓몬고에서는 망나뇽이 더 셀 거예요. 망나뇽은 또 전설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럼 전투력에서는 망나뇽. 자, 그러면 이제 지우와의 스토리. 자, 지우와의 스토리를 놓으면 뭔가요? 와, 근데 리자몽은 메가지나가 두 가지 미친 근본 캐리.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지우와의 스토리는 리자몽이다. 나는 지우와의 스토리는 망나뇽이라고 봐요. 왜냐면 망나뇽이 지우를 포켓몬 마스터를 만들어준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망나뇽이지 않을까. 자, 지우와의 스토리는 그러면 그래도 포켓몬 마스터 마침표 찍어준 거 못 이긴다고 봅니다. 지우와의 스토리니까 저는 망나뇽이 한 근소하게 이길 수 있다. 한 1%에서 5% 차이로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 그리고 캐릭터의 매력을 봅시다. 이제 네 번째요. 캐릭터의 매력은 리자몽이 더 있다. 확실히 매력은 확실히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을 못 이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리자몽이 더 우세할 것 같은데. 그러면 2대2야. 그럼 마지막으로, 와, 이 메가지나 XY. 예, 그러니까 이 메가지나가 이제 개굴린자 메가지나 나오면서 포켓몬이 다시 떴어. 개굴린자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또 애매했었어. 근데 포켓몬스터 그 막 지우가 그림체 이상해지는 거 있거든? 거기서 한번 마탱이 갔다가
W에서 고우 때문에 마탱이 갔다가 마지막에 그냥 지우 중심으로 돌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했지.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걔는 유대진화에 걸려? 비슷하지만? 아 맞아 맞아 유대진화야 개구리는. 자 민용, 신용, 망나뇽이냐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이냐 이제 요걸로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그래도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아닐까? 그지? 그래도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이니까 결국은 뭐다? 근본은? 우리의 최종 근본은? 리자몽이다.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뮤하고 뮤츠. 와 뮤하고 뮤츠하고 리자몽이 3등이야. 피카츄가 4등이네. 뭐 메타몽은 뭔데 5등이야. 아 근데 망나뇽도 8위, 팬텀 9위. 이거 우리가 좀 짱짱한 거랑 했어. 근데 뮤츠가 있었으면 나는 뮤츠가 1등이지 않았을까 싶어. 뮤츠도 엄청난 근본캐기 때문에. 자 우승은 리자몽. 저였으면은 뮤츠를 뽑지 않았을까. 왜냐면 뮤츠의 역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뮤츠의 역습이라는 영화 옛날에 내가 어디 체육관에서, 옛날에는 극장이 많이 없었을 때는 체육관에서 상영을 했었거든.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티켓을 줘. 그걸로 보는 건데 그걸로 뮤츠의 역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